네, 7월 6일 오후 5시 이교영 군이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겨진 두 사람을 데리고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못 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결혼하는 세 명이 네, 네 왜, 그렇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냐고요? 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아니, 이 질문의 주체가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교영 씨가 이제 장가를 가셔서 버즈비의 속속 유부남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버즈비가 정말 유부남이 없기로 되게 유명한 집단이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꽤 많은 유부남들이 예, 김현 PD가 포문을 열고요. 네, 현 PD님이 가시고 그리고 최 PD님도 가시고 PD님들은 다 가셨고 일단 네, 그리고 다행인지 뭐 사장님은 진즉에 가셨고 네, 그리고 뭐 네, 이제 다양하게 다들 걱정을 끼치다 명음 씨 가시고 맞다. 교영 씨 가고 이러면서 유부남 계열이 상당히 늘어나서 이제 한 반반 되지 않나 이런 그 정도 생각이 되죠.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우리 버즈비의 유일한 홍일점인 지아 씨도 아직 소식이 없고요. 그 참 그 네, 아직 그 참 그래서 지금 뭐 남은 사람은 사실 남은 사람 중에 지금 왜 안 가 소리를 듣는 사람은 건우는 아직까지는 뭐 장가를 안 간 게 아니고 군대도 안 갔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고 네. 결국에는 뭐 제가 가장 큰 네, 타겟이 항상, 타겟이 항상 네, 되고 있는데 네 어차피 저한테 물어봐봐요 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뭐 만약에 뭐 좀 배우자가 생겼다 그러면 네.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할 의향이요? 예, 결혼을 할 의향이요? 예.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내 의향이 중요해요? 야, 그렇습니까?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교영 씨는 지금 즐거운 신혼여행 중이실 텐데 교영 씨 결혼 축하드리고 네. 그리고 오늘은 교영 씨가 놀러 가신 관계로 또 은총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는 생각 있으세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쵸?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아즈 시리즈를 두 대를 일단 해볼 건데 오랜만에 저희가 가장 고성능 기타로 작년에 투탑이었던 게 네, 쉐터의 예, 그 SD 시리즈를 필두로 한 그 스튜디오 네. 기타 시리즈 그리고 아이바네즈 아즈 시리즈 이게 두 개가 거의 2018년에 투탑이라고 봐도 네. 무방하죠. 오늘 저희가 4시간 동안 그 아즈와 그리고 쉐터의 지판이 다른 버전을 쭉 리뷰를 해볼 건데 은총 씨와 가장 잘 어울리는 기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시간부터 이제 아재 두 시간이랑 그리고 쉐터 두 시간을 순서대로 알아볼 건데요. 가격이 첫 시간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135만 9천 원. 저희가 지금까지 아재 시리즈가 300만 원을 넘어가는 기타들이 많았던 거를 예. 보면은 지금 이거는 거의 뭐 반값도 안 하는 네. 네, 그런 가격이죠. 그래서 아재 시리즈 좋긴 좋은데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번에 두 개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시간 할인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35만 9천 원이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E24F는 138만 9천 원. 아주 약간 오릅니다.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라 아무래도 네. 확실히 가격이 좀 저렴한 느낌이 나네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병호1 스탠다드 21의 DH1이죠. 요게 165만 원. 괜찮다. 네. 딴 거 스펙 다 똑같고 로즈드에서 그냥 포페로로만 네, 포페로 거죠. 사운드를 듣기 위한 그런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SD. SD가 이제 커뮤니티 기타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씹덕이라는 네, 별명으로 불리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 워딩이 너무 강력한 관계로 네. 뭐 어차피 뭐 저희가 방송 용어를 따질 입장은 아니지만 아, 예. 그냥 뭐 성덕 정도로 네, 씹덕 말고 성덕. 성공한 덕후죠. 네. 네. 그래서 병호 성덕 네. 기타가 네. 요 포페로는 159만 원으로 병호보다 약간 가격이 살짝 저렴한 네, 성덕입니다. 자, 그래서 병호 선생님 성공한 덕후의 줄임말인 BHSD 네,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호 선생님은 참고로 밀덕이십니다. 네. 지금 오늘도 마침 또 밀리터리 바지. 네. 네. 밀리터리 저건 뭐죠? 라이터인데. 라이터군요. 플라즈마 라이터 됩니다. 이게 전기로 작동해요. 그렇군요. 네. 예. 굉장히 밀리터리 하신 분이죠. 네.
그래요. 자, 첫 시간은 아재 242F.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4프렛을 가지고 있고요.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는 아재 시리즈입니다. 자, 아재 시리즈 기존의 모델들의 점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엄청 높을 거예요. 아재가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들을 받아왔는데 2018년도에 첫 등장을 했어요. 2018년도 12월 18일 날 첫 등장을 했었던 아재 2204 모델이 20% 할인가로 248만 9천 원으로 상당히 가격이 좀 높았죠. 그러니까 SD의 이제 그 디럭스 모델들, 쉘터의 디럭스 모델들하고 이제 같은 체급이었는데 그때 9.5, 10.0, 9.5가 나오면서 아이고. 선생님은 2204 중 공사는 마샬 4방짜리 캐비넷을 의미한다. 은총 씨는 이 가격이면 존서가 히딱구리한 거 아니냐 해서 히딱구리라는 히딱구리. 시대에 네. 네, 또 명언을 남겼고요. 저는 그건 언제 나와요? 내가 그린 그림 좋아 그래. 내가 그 그거는 이제 다른 쉘터에 나오죠. 네. 네, 2018년에 쉘터가 있었다면 2019년 아이바네즈가 있다 해서 이렇게 상당히 머리를 높은... 그린색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가 그린 그린 네, 머리 그린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조화 그린. 네, 2019년도에 1월 23일날 아재 2401을 했었는데 이때 95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은 탈 노벨존인 줄 알았더니 노벨존 소리도 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예. 이게 픽업이 덩커 하이페리온 한복거든요. 은총 씨는 10가지 소리가 너무 잘 담겨있다. 저는 아이바네즈 종합 선물 세트. 이게 예. 워낙에 톤이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때 그런 평가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같은 날에 했었던 204F 아재 204F 네. 저희는 오늘 2242 예, 예. 예, 네. 좀 다르죠. 이게 가격대들이 전부 다 엄청 높았어요. 이거는 314만 9천 원입니다. 네, 네, 그렇죠. 선생님은 탈 노벨존 원년 은총씨는 네. 아재 2 곱하기 2는 4는 9프렌드 이게 뭔 소리야 그게 네. 네, 저는 아이바네즈에는 아재가 있다 이렇게 네. 해서 9.0, 9.0, 9.0 네. 기본적으로 9에서 10으로 분포하는 상당히 네. 높은 고득점 점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가격이 높은데도 고득점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그렇죠. 네. 있겠죠? 네. 근데 오늘은 심지어 가격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맞아요. 자, 오늘 저희가 색상이 좀 특이하면서도 얼마 전에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예, 그렇죠. 얼마 전에 에피폰에서 저희가 그 프리즘을 한번 했었는데 프리즘이 보통 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가 여기서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 돌아간단 말이죠. 예. 근데 얘는 지금 빨주 노까지 있어요. 그리고 네. 초 파남보는 저기 우리 기다리고 예, 있습니다. 초 파남보 땅 기타 있습니다. 네. 바람 물 마음이 저기 네. 있죠. 또 이상한 소리를 하기 네, 시작했죠. 땅, 물, 바람, 물, 마음. 네, 네. 캡틴 플래닛 같은 소리를 그렇죠. 하고 앉아있죠. 네. 다섯 가지만 하나로 보면. 네, 캡틴 플래닛, 캡틴 네. 플래닛. 네. 무슨 시조를 읽듯이.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자 땅, 물, 바람, 물, 마음 할 때 갑자기 멜로디가 들려오면은 상당히 아재예요. 아재. 네, 그때는 아재입니다. 네, 잘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건속가 169만 9천 원에 할인가 135만 9천 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전장 98cm, 무게 3.13kg로 상당히 컴팩트하고 가벼운 편이고요. 두께는 네, 46mm, 그 예. 위쪽에 플레임메이플탑이 올라가 있어서 두께감이 좀 느껴집니다. 네, 12프렛 뒷돌레는 75mm, 그리고 픽가드는 없습니다. 네. 네, 바디는 아메리칸 베이스우드가 사용되어 있고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넥 쪽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로스티드 메이플 오벌 네. C쉐입 넥이고요. 오. 그리고 헤드머신은 곧도의 매그넘 락킹 하이트 어저스터블 네. 포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터스크 너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링 리테이너 이쪽에 네, 일반 줄에 장착이 되어 있고 네. 이 앞쪽에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이 올라가 있어요. 네, 스펀크라인 없이 접합 되어 있습니다.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네. 프렛은 24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의 픽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탈 노벨존 원년이었던 네. 던컨의 하이페리온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이나믹스 10 이거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원 마스터 볼륨, 원 마스터 톤, 5의 픽업 셀렉터에 네, 얼터 미니 스위치가 있고요. 네. 다이나믹스 10 스위칭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다이나 스위치 컨트롤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 아래쪽으로 내려놓으면은 네. 기본적인 스탠다드 험버커 모드가 되죠. 스탠다드 네. 험버커 모드에서는 자, 1번 픽업 셀렉터 1번에서 브릿지 쪽에서부터 험버커, 그다음에 네. 2번 놓으면은 양쪽 아웃사이더, 아우터가 네,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넣으면 험버커 두 개, 그리고 가운데 넣으면 이너 두 개, 그리고 5번에다가 놓게 되면은 넥쪽 험버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터 스위치를 올려놓게 되면 이제 탭 모드가 되거든요. 이게 예. 파워 탭 해갖고 이제 힘이 좀 빠지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브릿지 쪽으로 놓게 되면은 요 빠져있는 브릿지 예. 네, 그 다음에 2단 놓게 되면은
아웃사이드 하나 싱글. 네, 네. 브릿지 아웃사이드 하나. 그 다음에 놓게 되면 두 개 다 패럴렐인 상태에서 네, 쌍홈 버커. 쌍홈. 네. 그 다음에 4단 놓게 되면은 이제 인사이드 하나, 넥 쪽에 인사이드가 하나만 하나 먹습니다. 네. 그 다음에 놓게 되면은 4개 패럴렐 홈버커가 먹게 네. 되는 힘이 좀 빠지네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톤이 다 좋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뭐 10가지가 뭐 종합 선물 세트다. 우리가 맨날 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이나믹스를 한번 이제 톤 컨트롤을 네. 저희가 쭉 돌리면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아,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팬더 클린턴이요. 자, 일단부터 이제, 우리 네, 기본 지금 험버커 상태에서 스위치를 내려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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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습니다. 2단 아웃사이드 두 개죠. 아, 좋아요. 자, 쌍홈 가운데 쌍홈. 오, 인사이드 두 개. 아펌. 자, 이제 네. 스위치를 올리고요. 이제 브릿지 쪽이 패럴입니다. 네, 파우탭. 힘이 좀 싹싹 빠졌겠죠? 네. 오우. 네. 이 코일탭 험버커고요. 2단 놓게 되면 아웃사이드 싱글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 요구요. 하나요. 예. 아이고. 잔망스럽네요. 아이고. 센터 놓게 되면은 코일 탭 험버커 두 개. 네. 오. 오, 그... 독특한 하프톤 느낌이죠. 4단은 인사이드 싱글입니다. 네, 넥 인사이드 싱글. 네. 그리고 5단은 넥 쪽에 코일 탭 험버커. 그렇습니다. 이게 다이나믹스 9하고 이제 조금 달라요. 믹스 10은 네. 이게 이제 험버커 두 개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 이제 두 개가 코일 탭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 9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 싱싱 험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싱글 두 개가 험버커로 시리즈로 합쳐지죠. 커넥트가 되면서 합쳐지고. 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되어서 이 브릿지 쪽에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9이 된 거죠. 10이 네. 아니라 네. 그래서 험버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태핑을 통한 믹스 10이 되고 그리고 싱싱엄 같은 경우에는 네, 브릿지 쪽이 하나 겹치는 믹스 9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샬이요. 마샬로 네. 마샬은 좀 간단하게 쭉쭉 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단 키가 확확 나네요. 마샬 3단 4단 오이. 5단 네. 이제 팬더 앰프의 그 탭하고. 묵직한 톤도 좋은데 마샬 마샬이 티가 팍팍 나네. 네. 좋네. 어, 좋다. 네. 알바네즈는 마샬은 잘 맞아요. 어, 이 좋다. 좋습니다.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분명히 이제 믹스텐도 확실히 사운드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이것도 물론 좋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300만원 넘어갔던 그 다이나믹스 9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거 정말 하나하나마다 우와 이러면서 들었었잖아요. 네. 이것도 물론 좋긴 좋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좀 가격대가 저렴해지면서 레인지가 살짝 좁아지는 느낌은 좀 있어요. 네, 그래도 충분히 좋은 레인지의 네.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번엔 바로 팬더 게인부터 게인을 해서 레드락을
관계 하나도 없는 사운드였어요. 네. 진짜로요? 네. 그다음에 마샬 드라이브. 네, 마샬 드라이브 듣고 메이킹 마샬 하겠습니다. 마샬 게인을 한번 넣어볼게요. 8. 네, 자체입니다. 메탈 같거나 흉폭하거나 이런 느낌 없이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한 하드락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자, 이번에 메이킹 하나에서 공간계랑 같이 네, 팬더를 멋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메이킹은 우리 은총 씨가 워낙 예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오! 아, 이 멋있는 소리. 아이고. 이렇게 멋있다. 나네요. 오, 네, 멋있는 사운드를 만든 김에 바로 시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이제 시연까지 들어보고 나니까의 생각이 드는 게 분명히 사운드 정말 멋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아재 어떤 범용성이라든가 그런 뭐... 정갈하고 깔끔하고 멋있는 톤 이런 거 충분히 잘 뽑아줍니다만 분명히 그 하이엔드급하고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은 약간 이제 톤의 레인지 이런 범위라든가 그리고 이제 피치 안정성, 톤 안정성, 선명도, 네 이런 해상도, 선명도가 조금 그런 느낌에서 조금. 그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제이크라프트, 아이크라프트의 차이 딱 그 정도 정말 그 정도. 돈 가격 차이만큼 네. 납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기타이기는 합니다만 아재의 그 위쪽에 하이엔드 아재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분명히 주니어라는 티는 나고요. 네, 티는 납니다. 근데 네. 이게 재밌는 게 하이엔드급 애들은 오히려 되게 그냥 내추럴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가 네네. 뭐 디자인은 똑같은데 어쨌든 프린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되게 심플했는데 이제 이 저가형은 좀 복잡해. 더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돼 있고 네. 네. 복잡해 오히려 디자인적으로 네, 좀 더 그러니까, 네. 어, 힘을 준 느낌이죠. 디자인적으로도 힘이 네 그렇습니다. 그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가성비를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이쪽이 네. 아주 좋은 대안이 좋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위쪽에 그
비싼 그 사운드를 못 잊으시는 분들은 돈을 더 모으셔야죠. 뭐. 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요거 그 사야 되는 것만큼 더 모셔야 돼요. 네. 그거 소리가 들리신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가셔야지 돈을 네. 모아서. 도저히 못 느끼겠다 그러신 분은 그냥 그러면 네. 그러니까 내 귀로는 똑같은데 뭐 이러면은 좋은 네. 아주 좋은 대안이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시청자 한 표 하나 드릴게요. 네. 2470화에 마침 에피폰 레스폴 트리뷰트 프리즘 플러스 아웃이에요. 마침. 네. 이 색깔의 에피폰이었죠. 네, 효빵님. 아, 엄청 오랜만이에요. 논문에 매달리느라 아, 논문 쓰 뭐 대학원생이신지 뭐 네, 그렇죠. 그런가 보네요. 인터넷이라고는 구글 스칼라만 디립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하. 밀린 회차 다시 보기 해야 되겠네요. 가시권에 들어온 폭풍 간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네, 그것도 뭐 저렴했지만 이번에 아재 E4EF도 135만 9천 원에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가격으로 지금 가시권에 들어온 폭풍 간지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빨주노 했고요. 이제 파남보 할 차례인데. 네. 노 초파남보. 네, 초파남보. 네. 초파남보 해야죠. 네. 다음 시간에 아재 E24F 초파남보 둘이 합쳐 무지개 시리즈. 네. 둘이 합쳐 무지개 시리즈. 반지개.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일본을 보통 뭐 일본 일장기도 이렇게 태양을 뜻하잖아요. 이게 라이징 선이라고 드리고 싶은데 한 주평이 라이징 선 인도네시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라이징 선 인도네시아. 저도 비슷합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성능에 대해 한 주평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알겠습니다. 네. 속상하다, 속상해. 네. 멘탈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게 다이나믹스 9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다이나믹스 10이 종류는 많습니다만 레인지는 오히려 좁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분명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위쪽의 모델들하고의 성능 차이가 좀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류는 많지만 레인지는 좁다 이렇게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10을 바꿔야지. 멀쩡하게 하겠습니다. 자, 몇 대 몇? 저는 9.0, 8.5, 9.0. 9.0 그렇습니다.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네. 9점이 나왔네요. 네. 아재 E4EF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본 모델 9.0, 8.5, 9.0이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초판한보 E24F가 가격이 아주 살짝 올라가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점수가 나올지 네. 기대가 됩니다. 이제 다이나믹스9으로 내려가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에 것들보다는 조금 레인지가 좁겠죠. 아무래도 범위가 네. 조금 좁겠죠. 다음 시간에 저가 형태의 믹스9은 어떤 느낌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타임스! 키어